안녕하세요. 페이퍼 플레이입니다. 2월부터 기념해야 할 날들이 참 많네요.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그리고 로즈데이. 오늘 소개할 달콤한 바구니에 사탕이나 초콜릿을 담아서 살며시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달콤한 간식을 타 먹으면 다용도 꽂으러도 활용할 수 있어요. 지금 저와 같이 만들어 볼까요? 들어가는 준비물은요. 바구니 몸체를 만들 종이 4장, 연결대가 될 종이 4장, 바닥 종이 1장, 손잡이가 될 크라프트 밴드나 가지고 계신 액세서리 아무거나 준비해 주세요. 바구니 몸체를 만들어 볼까요? 종이를 준비해 주시고요. 세모 한번 접어주세요. 펼쳐서 살짝 회전. 가운데 중심을 향해서 오른쪽 왼쪽 아이스크림 접기 해주세요. 위쪽은 선에 맞춰서 아래로 접어 내려주세요. 이 부분을 안쪽으로 넣어주시고요. 앞장만 옆선에 맞게 접어주세요.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접어주세요. 아랫부분은 보이시는 요 선까지만 접어주세요. 다시 펼쳐주시고요. 이 부분만 풀칠해 볼게요. 붙여주시고요. 살짝 접어서 입체를 만들어주시고요. 이렇게 하나, 둘, 세 장, 네 장 준비해 주세요. 이번에는 바구니를 연결할 연결대를 만들어 볼게요. 종이를 준비해 주시고요. 세모 한번 접어 주세요. 펼쳐서 살짝 회전. 바구니 접기와 마찬가지로 아이스크림 접기 해주세요. 안쪽을 풀칠해 주세요. 살짝 입체로 만들어 주시고요. 뒤집어서 이렇게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준비해 주시면 연결대도 뚝딱 완성이네요. 이번에는 바구니 바닥을 만들어 볼게요. 세모 한번 접어 주세요. 펼쳐서 살짝 회전. 반대편 세모 한번 더. 중심을 향해서 방석 접기 해주세요. 네 군데 모두 중심에 모아 붙여주세요. 안쪽을 열어서 풀칠해주세요. 붙여주시고요. 한 번 더 중심에 맞게 방석 접기 해주세요. 이렇게 살짝 열어주시고요.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바닥은 또 뚝딱 완성됐네요. 바구니를 조립해 볼게요. 조금 전에 만들어 놓은 바구니 몸체 4장과 연결대 4장을 준비해 주시고요. 연결대 뒷면에 풀칠해 주세요. 그대로 반만 연결해서 붙일게요. 한 장을 또 가져와서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 또 연결대로 한 장 더 연결해 주세요. 마지막 다시 한 장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연결대로 동그랗게 해서 입체로 연결해주세요. 이번에는 바닥을 막아볼게요. 만들어 놓은 바닥 끝 4군데에 풀칠해주시고요. 그대로 이렇게 붙여주세요.
3군데, 2군데, 3군데, 4군데. 이렇게 그대로 연결해 주세요. 그런 다음 안쪽에 있는 이 4군데를 가운데로 이렇게 모아서 바구니를 연결할 건데요. 이 부분에 저는 크래프트 밴드로 이렇게 손잡이를 만들어서 달아줄게요. 연결한 다음에 가운데 부분도 풀칠을 해서 연결해주면 좋겠네요. 이렇게 그대로 4군데를 살짝 모아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멋진 바구니가 뚝딱 완성됐네요. 오늘 저는 손잡이를 크래프트 밴드로 만들어 봤는데요. 없으시면 이렇게 집에서 굴러다니는 머리띠를 사용해 보세요. 손잡이로도 손색이 없네요. 집에서 굴러다니는 액세서리에서 나온 구슬을 사용해 보세요. 이렇게 털실이나 철사에 끼워서 예쁘게 손잡이를 만들어 봐도 정말 고급스럽고 예쁘네요. 이렇게 학용품이나 소지품을 넣어서 나중에 활용해 보시고요. 조금 작게 만들어서 달달한 간식을 넣어서 선물해 보세요. 오늘 보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달콤한 사탕처럼 달달하고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세요.